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 당신은 고대 이집트의 고풍스러운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목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구성하는 파라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왕조가 더 자세히 개발된 다음 비디오를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소개입니다. 이집트의 고고시대는 티니타 시대 또는 초기 왕조 시대로도 알려져 있으며 기원전 3150년에서 기원전 2890년까지 고대 이집트의 왕조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역사적 시기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수도는 티니스, 티니즈 또는 티스, 티즈 시에 위치했으며 정부는 두 명이 왕에 의해 개발된 강력한 군주 권력을 통해 행사되었으며 이 군주 세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왕조로 불리며 이집트의 통일자로서 첫 번째 파라오로 간주됩니다. 이 군주제의 특징과 확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봅시다. 우리는 이 기간의 시작에 있으며 우리는 이미 복잡하고 효과적인 국가 조직 시스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그 중심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만큼 강한 군주제이며 정치적, 영적 삶이 완벽한 조화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발전을 통해 거의 일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고대 제국의 수도인 어퍼 이집트 네르젠, 너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히에라콘폴리스에서는 멤피스시로 옮겨졌다. 멤피스는 나일강이 지중해와 합병하는 강의 삼각줄을 형성하기 위해 팔을 뻗는 곳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영토 전략적, 지정학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영토이며 사실상 군주제가 거주뿐만 아니라 직접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결정에 군주제가 뛰어난 군사적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 즉 왕 개인이나 그의 가장 직접적인 대표자가 멀리하는 책임을 맡았고 어떤 식으로든 국경, 유목민 민족에서 통제되고 서부 전선의 리비아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추가해야 합니다. 남쪽과 동쪽 전선에 있는 광산과 보석의 통제를 보장하면서 이집트는 첫 번째 백내장을 향해 전진하여 코끼리와 시에나, 현재의 아스완, 내 도시, 누비아로의 확장을 위한 전략적 포인트를 흡수했다. 농업 개발은 거의 없지만 중요한 광산 및 상업센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라오 아하, 다하 중에는 누비아 원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목민 민족에 관해서는 아하가 리비아인들로부터 공물을 받았고 그의 후계자 다이어가 홍해로 원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정대는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광산 착취의 소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덴알시나이, 덴엘사이나이 시대에는 광산 통제와 리비아인에 대한 캠페인도 있습니다. 분명히 팽창주의 열망을 가진 점점 더 강한 국가는 군주제가 유래한 상부 이집트와 낮은 이집트 사이의 통일에 기초한 문화 정책을 전개했다. 두 영토 간의 동화 전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그중 우리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대표적 상징의 파라오에 의한 채택은 낮은 이집트의 붉은 왕관과 상부 이집트의 흰 왕관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하의 통치에서 입증된 통일의 알레고리적이고 상징적 인축화. 사이스시의 경우와 같이 왕과 관심 영토의 귀족 구성원 간의 혼합 결혼을 통한 결혼 동맹 정책으로 신이나 여신의 이름이 지정되어 정치적, 종교적 영역 사이의 강한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군주 권력과 관련된 엘리트들 사이의 연대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귀족들 사이의 혼합 결혼이 수행되었다. 또 다른 전선은 낮은 이집트의 사원 건설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건축 형태뿐만 아니라 군주와 관련된 사제 엘리트에 의한 의식화 및 행정 시스템 전체를 재현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건축 스타일, 특히 왕실 무덤에서 동화. 이들은 아비도스, 상부 이집트와 사카라, 낮은 이집트에 위치했다. 따라서 같은 신들, 같은 신전, 같은 엘리트들, 동일한 사제 질서, 동일한 의식들, 동일한 형태들, 그리고 동일한 배경들이 두 영토의 가정의 기둥이 될 것이다. 경제와 사회에 관해서는 이집트 경제가 정치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파라오는 관계를 위한 운하화 작업을 촉진하여 농업 및 가축 부문이 점차 무역을 동반하는 주요 발전기인 경제에서 수학으로 얻은 이익의 수집에서 나오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해 강력하고 통일된 국가가 후원하는 농업 수확량을 증가시켰다. 동일한 성장의 잉여, 자본 열매를 찾기 위해 비록 그것이 곧 이해 상충에서 파생된 내전에 관여할 것이지만 고고학은 기원전 2900년경에 멤피스 건설을 증명하며 따라서 도시 개발은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과 그에 따른 인구 증가를 초래 한 농업 개발과 동의한다. 또한 멤피스 근처의 사카라, 서카로 시는 왕실 매장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무역은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나일업, 누비아, 과 소위 레반트, 현재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영토를 포함하는 지중해의 가장 동쪽 해안 지역을 향한 두 가지 주요 흐름을 가졌습니다.
누비아와의 무역에 관한 한 연속적인 낙상으로 인해 누비아와의 국경에 있는 엘리펀틴, 엘러펜틴을 훨씬 넘어서는 항해를 막기 때문에 주로 육지였습니다. 반면에 엘 레반테와의 무역은 나무의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고시대 말부터 노를 가진 배를 보여주는 도자기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으로부터 현재로서는 기술혁명이 있었고 무역의 증가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누비아와 남부 및 동부 전선에 관해서는 군사확장은 돌과 금의 광업을 보장했다. 반면에 국제무역은 청동 생산을 위한 목재, 석재 및 금속 외에도 금속 및 보석을 포함한 사치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유로 정치 또는 경제적 계층 구조를 반영하는 정신, 장례식 의식 및 권력, 시위로서의 삼투는 장례식, 왕실 동상 및 모든 종류의 기념물 건설에 전념하는 산업이 혜택을 입는 큰 지역 수요를 창출하여 생산적인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통해 보장되었습니다. 인구의 기본 욕구의 충족에 관해서는 식량 생산은 소위 왕실 사일로에 저장된 정치기구의 세금의 형태로 왔으며 그 후 비농촌 인구에 분배되었다. 이 분야에서 장인들은 나무와 금속 작업에 특별한 방식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인구는 강과 국제 무역에 전념하는 부문이었으며 주로 정치기구, 군대, 관료 집단 및 물론 왕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종교에 관한 한, 이 시기에 도시와 종교 중심지의 지역 신들은 국가적 중요성을 갖기 시작했는데 종종 서로 다른 기원의 신들과 종파들의 소위 혼합주의 또는 동화를 통해서였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례 중 하나는 다산, 무역, 그리고 본질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과 관련된 은인 신인 오시리스, 보사이리스의 경우로 원래 이집트의 하부 도시 부시리스, 버사이리스에서 왔으며 파라오가 매장된 장소가 되어 종교적, 장례식 중심지로서의 권위를 강화한 도시인 어퍼 이집트, 너바이더스, 시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신과 동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오시리스와 그의 아들 호루스를 왕족의 상징주의 안에 채택한 것이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세스에 대한 오시리스와 호루스 사이의 전쟁에 대한 신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그 결정적인 표현은 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조화와 일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상부 이집트의 군주국이 옹호하는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하부 이집트의 반대와 함께 특정 방식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부 갈등의 징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아디이브의 통치 기간 동안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는 멤피스와의 결혼과 같은 화해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하층부에서 반란에 직면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후계자인 시머제트은 고리 대금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두 왕과 세 번째 왕카아는 그들의 전임자들처럼 이집트 상류의 아비도스 도시에 묻혔다. 여기에 호루스 신과 같은 왕족에 의한 일련의 상징의 사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아들이며 따라서 이중 왕관 대신 상부 이집트의 화이트 크라운과 관련이 있으며 포함되지 않은 인구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상부 이집트에 대한 군주제의 성향과 하층 측의 선동 과정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러한 징후들이 그의 후계자들의 통치 기간 동안 희석되었지만 호텝 세제무이와 네브라는 낮은 이집트에 묻혔고 나중에 일어난 심각한 소요를 막을 수 없는 매장지였다. 페리부세는 호루스 신을 왕실의 상징에서 제거하고 그를 세스 신으로 대체했는데 이는 호루스와 세스 사이의 전쟁의 신화를 회상하며 이것은 그의 후계자 카세사 밑에서 촉발된 내전이 뚜렷한 종교적 성격을 지녔음을 나타내며 영토 간 한 신과 다른 신의 추종자들 사이의 전쟁이었다. 반란은 이집트 상층부의 군주제의 고대 종교 중심지인 네젯, 니제트, 시를 공격하기 위해 왔으며 그 규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즈점은 죽은 적들이 보여지고 왕이 상부 이집트의 흰 왕관으로 크게 대표되는 두 동상의 기지의 구호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승리했습니다. 하나의 권력을 의미하는 하수사관에서 두 세력을 의미하는 야세에무이로의 이름 변경과 호루스의 상징으로 돌아온 것은 북쪽의 반란군이 군주제의 호루스와는 반대로 새 신을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더 많은 히스토리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 다음 비디오, 이집트 파라오의 첫 번째